안녕하세요. 까니까니, 까니짱입니다. 아빠 까발, 사야 까니짱. 사야, 사양아, 라칸, 말레이시아. 메뉴, 하루이니 아달라, 메기, 페다스길러, 단, 고스트 페퍼, 누들, 슬라마 마칸. 오늘은 말레이시아 시청자분들이 계속 요청해주신 두 가지 라면을 준비해봤어요. 하나는 메기 베가스 길러라는 라면이고요. 또 하나는 대박 고스트 페퍼 누들이에요. 진짜 힘들게 구했는데요. 이걸 보내주신 알리아 너무 고마워요.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안에 포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면은 이게 매운 소스인 것 같아요. 이건 무슨 가루 스프 같네요. 여기도 포크가 있네요. 그리고 양념하고 면이 검은색이에요. 빨리 물을 부어오겠습니다. 끓는 물 넣고 3분 기다렸는데요. 빨리 스프를 섞어 볼게요. 비빌 때 매운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어느 정도 매울지 감이 안 와서 살짝 긴장돼요. 얼른 먹어볼게요. 와, 솔직히 안 매울 줄 알았는데, 진짜 매운데? 오, 진짜 엄청 매운데? 한입씩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매워요. 뭐야? 한번 나물좀 마셔야 되겠다. 제가 두개다 먹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고스트 페퍼 누들 진짜 매운 것 같아요. 햇불닭볶음면보다 좀 맵게 느껴지거든요. 맥이 빼다스 길러는 고스트 페퍼 누들을 먹고 먹어서 그런지 맵긴 한데 맛있게 매운 정도? 아니 근데 말레이시아 분들이 매운 거잘 드시나요? 진짜? 너무 매운데? 맛있다. 무섭다, 이거 좀.
안 돼. 물. 아, 매워. 아. 악마 같아. 색깔은 안 매우면 안 맵게 생겨가지고. 이거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. 진짜로요. 고스트페퍼 누드를 먹다가 맥이 페다스 질러를 먹으니까 휴식하는 느낌이에요. 고스트페퍼 누들은 마지막 한 젓가락 남았는데 너무 무섭네요. 마저 먹어볼게요. 맥이 빼다스 킬러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대박 고스트 페퍼 누드. 아, 발음도 안 나. 대박 고스트 페퍼 누드. 대박 고스트 페퍼 누들은 진짜로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만 도전해 주세요. 첫입도 매운데 뒤끝도 엄청 세요. 제 개인적으로는 핵불닭에 5배 이상은 더 매웠던 것 같고요. 지금 이슈라고 막 아, 입술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름 그대로 진짜 대박이에요. 와 대박이다 진짜. 아, 나 진짜 내가 뭔 생각을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. 입 안도 다 얼얼해지고 마비들 완전 마비. 입이 지금 얼얼하고 입 속도 마비가 된 느낌인데요. 와 진짜 대박이에요. 진짜 대박. 오늘도 화끈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